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영구입니다. 인천 중구는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끌었던 곳이죠. 항만과 공항 풍부한 관광지원으로 발전 가능성이 아주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원도심과 신도시의 인구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등 다양한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특집대담. 오늘은 김정헌 중구청장님과 지역 현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제 시민들과 매일 만나시게 할 텐데, 또 TV로도 화면으로도 만나시기 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인사만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중구를 사랑하시는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7월 1일 날 중구청장 취임한 이후 지금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구청에 우리 현안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중구의 현안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천 중구를 사랑하시는 우리 시민들과 또 학계라든가 언론계, 문화계 인사들도 중구가 좀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많은 조언들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김정헌 중구청장님과 중구 현안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민선 8기 중구의 가장 큰 과제라고도 할 수 있죠. 중구는 현재 원도심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 인천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이 우리 중구에서 펼쳐집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아주 큰 사업인데, 먼저 중구가 바라던 개발 방향 어떤 건지 청장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재물포 르네상스는 이제 우리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고, 그 속에 돌아가 있는 우리 중구는 18부두가 재물포 르네상스의 어떤 도화선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구에 오게 되면 중구가 발전될 것이고, 또 중구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8부두에 다양한 시설들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나 홍콩의 유명한 그 분수대 같은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8부두에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쿠아 컴프레스 같은 것도 설치함으로써도 수도권 시민들이 많이 오고, 또 1부두 같은 경우는 관광 기능뿐만 아니라 주거와 산업 기능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자본이 집적돼서 궁극적으로 18부두가 활성화되면 우리 인접한 우리 신포동, 신흥동 등 중구 원도심도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내항 18부두 개발입니다. 네, 아마 타지에서 인천 관광지 하면 떠오르는 거 아마 뭐 차이나타운, 월미도 이런 거 기본적으로 떠오를 거고요. 최근에는 그 영종도를 가보면 그 마시안 쪽에 엄청나게 사람 인파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시사이드 파크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인천의 뭐 대표 관광지 하면 중구인데, 이거를 묶어서 가칭 계양 관광 벨트, 이 원도심 쪽인 것 같은데, 이걸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히셨어요. 네. 이게 어떻게 추진될까요? 일단 말씀하신 뭐 을왕리라든가 왕산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실미도, 팔미도 모두 우리 중구 관광 자원인데요. 일단 계양 관광 벨트를 말씀드리면, 우리 앵커께서도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포동에는 옛날에 맛집과 또 패션의 거리, 그래서 과거에 많은 분들이 거기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신포동 국제시장과 신포동 거리, 그 다음에 우리 중구청 앞에는 계양장 문화의 거리라 해갖고, 과거 일제시대 때지만 근대 건축물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는 많은 관광객과 또 학생들이 견학도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포동 시장과 우리 계양장 문화의 거리, 또 이렇게 또 거닐다 보면 또 배고프고 하면 또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나타운도 이어지고요. 또 차이나타운을 지나면은 또 바로 동화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화마을은 지금 찾는 사람들이 약간 뜸한데, 저희들이 지금 다시 동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과 사업을 지금 투자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어지면 자유공원을 가시거나, 또 차이나타운에서 다시 인천역을 지나서 그 18부두를 지나는 자전거길이라든가, 궁극적으로 이제 월미도에 가면 월미산과 또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친수공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은 거리, 그러한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계양 관광벨트 사업 한번 제가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사실은 발표되고 지역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요.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고 원도심을 통합을 하고 우리 영종도가 지금 중구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영종구로 또 나누고 네. 이런 행정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어요. 영종도 주민들은 많이 환영을 하는 거로 지금 보여지고 원도심 주민들 일부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 총장이 볼 때 우리 중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구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지금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감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미래지향적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또 행정의 효율적인 행정 그 실행을 위해서는 좀 변화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종 국제도시는 영종 용류와 함께 또 공항이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추세에 있어서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 그 지역의 장점을 살린 정책과 여러 가지 제도가 이제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종 국제도시는 영종 국제도시에 맞는 행정 개편을 통해서 효율적인 그 행정을 실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좀 신도시 정책으로 인해서 좀 방치되고 소외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에는 저기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운행되는 등 여러 가지 교통체계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 중구, 동구만 그러한 시설이 잘 없지 않습니까? 부족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단순하게 행정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어떠한 교통 편의시설도 좀 충원해주고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정책 면에서 중구 원도심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도 결국 인천시가 추진하는 그 효율적인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가 되지 않은 또 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좀 더 성의 있는 그 인센티브 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동구청장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천지하철 3호선 정도를 빨리 놔줘야 그 교통 인프라가 개선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중구도 마찬가지일까요? 그 김찬진 청년대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그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3호선이 빨리 이제 개통을 해서 우리 중구 동구가 동시에 성장 발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이 저랑 김찬진 청장님이랑 같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동인천 역사가 10수년 동안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역세권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는 역세권이 활성화되면서 그 주변 지역도 이렇게 화랑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동인천 역사가 완전히 지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 동구가 성장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부분도 하나다. 동인천 역세권 활성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하철 3호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네요. 사실 그 동인천역이 북부와 남부로 해서 우리 중구랑 동구로 또 걸쳐 있다 보니까 현안도 같이 물려 있는 것 같은데 뜻을 같이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시장님까지 해서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인데 원도심 내 이런 교통이라든지 주거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교육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학교들도 뭐 원도심 학교들을 신도시로 뺏기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특히 인구들 많이 유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좀 서둘러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처음부터 이제 주요 공약으로 다시 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칠 건 고치고 새롭게 세울 건 새로 세야 된다. 고치고 세우는 게 도시개발계획이고 정비사업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지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갔을 때 과연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그 소유권을 보장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청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법과 원칙과 절차를 우리 시민들에게 잘 알려주면 시민들이 판단하고 그다음부터는 그 사업이 지금 빨리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은 찬성하는 추진위와 반대하는 비대위가 공존하기 때문에 속도를
더디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주문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가르쳐 드리고 행정 절차를 논하고 협조를 해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들이 매력을 느껴야 됩니다. 본인들이 사업을 했을 때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되고 또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사업이 활성화됐을 어떤 자부심도 느끼는 게 기업 정신 아니겠어요? 근데 중구가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을 개발을 하고 또 개발했을 때 개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좀 완화하고 용적률을 좀 완화해서 건물을 고도화시키면 이 단위 면적에 있는 그 사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더 높이 평가받고 또 새로운 시설에 들어갔을 때 부담이 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우리 중구 활성화에 분명한 동력은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중구가 먼저 과감한 행정력을 구현하고 또 사업 투자자는 사업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 다양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교통 인프라 확충이에요. 그렇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인천말 KTX 이게 지금 계획으로는 송도까지 들어오는 거로 그렇죠, 예.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 인천역까지 유치하겠다라고 하면서 서명 운동을 같이 전폭적으로 추진하는 걸 들었습니다. 최근에 당초 목표 인원이 3만 명이었는데 조기 달성한 것 같아요. 아, 네. 아마 주민들의 열망도 같이 뜨거워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결과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월판선 그리고 인천말 KTX가 왜 인천역까지 와야 되는가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예. 먼저 그 목표 3만 명을 조기 달성했었던 동력도 역시 그 교통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 개발에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민들께 설명을 드렸고 또 주민들께서 또 공감하시니까 그래 우리가 언제까지 이 중구가 지나간 옛 도시로서의 명성만 찾을 것이냐 이제 다시 중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도 필요하지만 교통 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구의 인천역에 최초의 그 철도 시발점인 경인선이 있지만 지금도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수인선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좀 더 서울이나 수도권과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또 고속화 시대이기 때문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그 월고 타고 판교까지 가는 거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강원도까지 가는 노선이 월판선입니다. 이거를 송도에서 지나가지 말고 우리 인천역까지 이거를 끌어들여서 그 역세권을 형성하게 되면 송도도 저 월곶이나 판교만 가는 게 아니라 인천의 도심에 오는 것도 좋고 또 인천역에서도 송도와 그 판교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인천역뿐만 아니라 인천역을 경호하는 숭의역이나 그러니까 미추홀구나 우리 중구 원도심까지 교통 인프라가 새롭게 개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KTX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또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어렵다 그러는데 그 차량이 새롭게 발명이 돼서 그게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철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차량 구입비하고 일부 그 플랫폼 개선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500억 원대 또 많게는 1100억 대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보통 철도 사업을 하게 되면 1조 원, 2조 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기존에 있는 선로를 활용해서 차량을 교체하면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실익이 아주 크다. 그렇기 때문에 KTX를 우리 인천역까지 유치, 운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인천역까지도 중요하지만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생각한다고 하면 네. 1차적으로 인천말 KTX를 인천역까지 끌어들이고 이후에 사실은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는 제2공항 철도가 완성되지 않나 그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장님? 그 말씀을 제가 들려 했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 제2공항 철도는 이제 지금 있는 공항 철도도 기능을 잘하고 있고
또 제2공항 철도는 우리 인천에서 인천을 다니는 더 좋은 노선입니다. 지금 원도심이 많이 쇠락하고 있었는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 산업들이. 근데 그 뭐 서울에서 올 수도 있지만 인천 저쪽도 남부지방에서 오는 분들이 제2공철을 이용하게 되면은 시간이 절감이 되고 또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전체적인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공항 주변에는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천의 중구나 미추홀구나 연수구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는 출퇴근이 용이롭다. 그리고 원래 길이 생기면 사람과 모이고 자본이 모이고 기술이 집적이 되고 그 도시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인천공항 철도의 기능은 또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일자리와 또 공항의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도만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공항 철도가 빨리 건설이 돼서 궁극적으로 우리 중구와 영종도를 잇고 또 이렇게 되면 중구뿐만 아니라 그 원도심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2공철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공항에 있는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통학버스, 통근버스 이런 것들이 많이 오가는 걸 실제로 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이런 문제를 개선하게 되면 우리 원도심, 인천 원도심에 있는 일자리도 같이 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인데 그리고 전국에 있는 공항철도도 만들게 되면 공항 경쟁도 살아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역시 교통 문제인데 아마 통행료, 이거 아마 영종도를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갔다 오면 뭐 11,000원 든다, 뭐 서울에서 오면 뭐 13,000원 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무료가 곧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고 소문은 있는데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하신다면 제가 2010년도부터 2018년까지 인천 시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름대로의 의정 활동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통행료입니다. 이 통행료가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곳에는 당연히 고속도로라든가 건설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금을 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365일 중에서 200일 이상을 다닐 때는 만약에 12달 월급을 탄다고 한다면요. 한 달은 한 달치 월급은 무조건 통행료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버스비 100원 올라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소위 말하는 연탄값, 라면값 올라가는 거를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통행료라는 거는 하루에 5,500원, 10,000원씩을 내고 일상생활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관련 지원 조례를 마련해 왔고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걸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더욱이 더 나아가서는 그 전국에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민자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일반 고속도로보다도 2.5배 내지는 3.5배까지 비싼데 그게 또 우리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요금입니다. 그래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요금이 주민들에게는 일부 지원되고 있지만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영종을 통행하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다니는 요금이 현실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그 재정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금년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내년에 시행될 줄 알았었는데 아직까지 재정의 문제라든가 또 외국인이 투자한 그 기반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정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무료는 아니더라도 일반 고속도로 요금 수준으로는 가야 되겠다. 그래야 영종도 발전하고 또 통행과 관련된 주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의료 인프라 아마 총장님도 네.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2의료원 이거를 혹시 영종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민들 기대가 좀 있으셨는데 아쉽게도 부평으로 가는 거로 결정이 네.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럼 대안이 또 뭐냐? 또 그럼 다른 대학병원이라도 뭐 들어오는 거냐? 주민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진짜 희망 고문이 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저도 주민들 만나면은 가장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약속했던 부분인데 빨리 내가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송도에 있는 그 세브란스 병원이나 추진하고 있는 또 청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대아산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2027년, 28년도에 아마 개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한 발표된 지가 한 3, 4년 됐으니까 궁극적으로 발표돼도 10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영정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게 제1의원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통해서 제1의원의 필요성을 계속 피력해 왔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1의원은 좀 지나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제가 인천시라든가 또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병원 원장님들한테서 부탁을 드리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직접 병원을 지어서 운영하는 건 어렵다. 인천시나 정부가 종합병원을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짓고 의료 시스템을 다 마련을 한다면 뭐 서울대병원에서는 그걸 위탁 운영할 의사는 있다 정도를 알고 있고요. 또 인천시는 좀 더 구체화된 그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뭐 대학병원이 들어와서 응급한 사람들을 빨리 치료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뇌질환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이나 어떤 사고에 의한 중증 이러한 것 같은 이제 응급실이 필요하고 종합병원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조그만 병, 아이들 말 못하는 애들 뭐 이럴 때는 그래도 병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병원 관계자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부 부족한 예산을 도와주고 중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락도 그 아프신 분들이 혹시 발생하면 그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내년 8월 정도에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종합병원 유치라든가 소위 말하는 인천공항에는 이용객이 가장 활성화될 때 20만 명이 육박했고 지금 영종의 주민들이 11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또 공항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5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마련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전문 치료병원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하루빨리 저희들이 당국하고 의논하고 또 당국의 협조를 구해서 궁극적으로는 종합병원이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가지고 이제 마무리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에게 특히 뭐 중국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리 말씀 해주시죠. 예, 중국 국민들께는 가장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하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약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공약들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영종 국제도시는 영종 국제도시에 맞는 산업들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라든가 해서 MRO 산업이라든가 UAM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또 원도심은 말씀하신 대로 동인천 역세권, 인천 역세권, 도원동 역세권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변방에 다시 중구가 아니라 새롭게 중심으로 자리 잡는 중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중구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서 중구청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현안이 워낙 많으셔서 하실 일도 많을 것 같아요.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고 또 네. 모셔서 네. 국민들이 궁금한 내용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김정원 중구청장님 감사합니다. 항만과 공항, 다양한 관광 자원 등 중구가 가진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산업 육성과 동시에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 발전을 통해 제도역할 수 있는 중구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초단체장 특집으로 진행 중인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은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